아이들을 데려다가 착취하고 의문의 죽음이 벌어지고 하는 온갖 사건들이 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좀 떠올리긴 했는데,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 사실 이 책하고 이 책, 맡겨진 소녀, 이두 책은 같은 작가가 쓴 책이고요. 둘다 되게 얇아요. 그래서 두 권을 한꺼번에 소개를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내용이 서로 또 다르기도 하고 또 아예 독립된 두 권의 책이기도 해서 예, 따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부터. 제목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 클레어 키건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작가가 쓴 책이고요. 홍한별 씨가 번역을 했습니다. 출판사는 다산책방이고요. 2023년 11월 27일, 원제는 Small Things Like This라고 하는 책이고요. 최근작이죠. 예, 나온 지가 국내에서 일단 출간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제가 이책두 권을 이 클레어 키건이라고 하는 작가의 책을 읽게 된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저는 이런 작가가 있는지도 몰랐었고 당연히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었죠.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보게 된 유튜버가 한명 있어요. 그러니까 북튜버라고 하시는 분이고 공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추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클레어 키건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작가의 단편 작품이다라고 하면서 두권 소개를 하는데 칭찬과 감탄으로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내내 어떤 내용이길래 어지간하면 이 유튜버가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읽었고요. 두권 중에 뭘 먼저 읽을까 하다가 최근작인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먼저 읽었습니다. 사실 스몰 팅 렉디즈라고 하는 이 제목을 뭐 영어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이야 그냥 뭐 이런 작은 것들 또는 뭐 이렇게 작은 것들 정도로 해석할 것 같은데 읽고 나니까 아 제목을 참잘 정했네 번역하시는 분이 많이 고민했겠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1985년 아일랜드의 배로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가 근처의 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상을 담고 있는 이야기고요. 사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한 6, 70년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80년대라고 말하기에는 일상의 모습이 조금 더 낡은, 좀 오래된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올리는 상상은 이제 우리나라이고 아일랜드는 또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주제는 이 책의 주제는 사실 좀, 인권? 뭐 이런 문제일 거고요. 이 책의 줄거리는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펄롱이라고 하는 남자고요. 이 남자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모르고 엄마와 둘이서 사는데, 이제 미혼모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시즈 윌슨인가?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좀 부잣집. 미망인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남편 없이 혼자서 살고 있는 부잣집에 가사니를 도우면서 사는 그런 시절을 보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성인이 돼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딸을 낳고 아내와 함께 사는 그런 평범한 가장이고요. 그리고 이 책의 표현에 의하면 중산층 정도는 되는 집안인 것 같아요. 그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되느냐, 뭐 아주 뭐잘 산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고 살수 있는 정도의 경제 상황을 갖고 있는 집이고요. 그리고 남자는 이제 석탄 배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되게 바빠요. 그래서 이 책은 그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갑자기 석탄 배달이 급증을 하는 그 과정을 잠깐 그리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되게 막강한 수녀원이 있거든요. 그 수녀원에 석탄 배달하러 가요. 참고로 말하자면 수녀원은 수녀원도 있고 뭐 모자원이라고 그러죠. 왜그 엄마와 아이만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케어해 주는 모자원도 운영하고 있고 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곳을 갔다가 거기에 감금된 여자들을 발견을 하게 돼요. 몇 명을. 근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 보이는데 모자원이니까 이제 아기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우연찮게 맞닥뜨리게 되는 몇 명의 여자는 제발 자기들을 수녀원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면 죽을 때까지 일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게 정안 되면 가장 가까운 강까지만 데려다 달라.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막 열심히 마루를 닦고 일을 해요. 봤더니 뒤에
수녀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남자도 그냥 모르는 척 돌아서 나오는데 되게 막 머릿속에는 이제 그게 여운이 남는 거죠. 좀 가책을 느낀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이 책에 이제 표지 시작하기 전에 보면 이 앞부분에 이 자리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아일랜드의 모자 보호소와 막달레나 세탁소에서 고통받았던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그리고 메리 메케이 선생님에게 라고 적혀 있는데 아일랜드에서 이런 형식의 모자 보호소가 마지막으로 문을 닫은 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1996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 책은 종교의 이름으로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착취하고 이러는 현장을 고발하는 책이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대단히 혁명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고 그 평범하게 사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지 말아야 하고 눈을 감아야 하고 못본척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잘 버티며 살아가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아내가 아일린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폴롱은 이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결국에 눈 감아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 되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다시 한번 이제 수녀원에 배달을 갔다가 처음 발견했던 되게 피폐해져 있는 여자를 발견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 여자를 데리고 나오면서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여기서 설렁이 자신의 어떤 그런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한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아마도 자기가 자신의 엄마가 부잣집 여자 미시즈 웰스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엄마가 저 여자 같은 처지가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기는 그 여자의 아기와 같은 처지가 되었을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을 데려다가 착취하고 의문의 죽음이 벌어지고 하는 온갖 사건들이 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좀 떠올리긴 했는데 참 어느 나라나 그런 비극적인 시기들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른 나라들보다 좀더 빨랐느냐, 좀더 늦었느냐,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느냐, 그 이후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잘 정리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 책은 사실 되게 짧습니다. 인쇄되어 있는 가장 마지막 페이지가 131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량도 보시다시피 되게 얇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읽는데도 크게 부담이 없고요. 그냥 맘 먹고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쭉 읽어 나가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킬레어 키건의 책은 이렇게 딱두 권만 현재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 그런데 두권다 이제 되게 짧고요. 단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중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심하게 짧은 그런 책이고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두 권을 묶어서 하나로 출간해도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보니까 두 권이 출간된 시기가 좀 시차가 좀 많이 나서 그럴 만한 건 아니었었더라고요. 공백이라는 유튜버께서 주말에 한번 이렇게 휘리릭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분량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딱그 정도 분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 그리고 이 책의 문장들을 보면서 작가의 문장력도 당연히 대단하지만 번역가가 참 엄청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이런 번역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외국어를 잘했으면, 그래서 이런 책을 원어로 읽었으면, 번역본으로 읽은 이것과는 또 다른 어떤 느낌들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어렸을 때 외국어 공부를 안 했을까라고 하는 살짝의 아쉬움도 좀 남기도 했었고요.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 뒤에 이제 역자의 말을 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작가가 번역에 필요한 것들을 되게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작가는 자기의 작품이 자기가 쓴 글이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데 되게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었겠구나. 그리고 그만큼 자기 작품에 애착이 되게 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분량이 짧은데 다 읽고 나니까 제가 꽤 깊게 이야기에 빠져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용도 재미있어서 중간에 사실 터놓을 게 되게 애매했거든요. 분량이 많으면
어차피 한 번에 다못 읽으니까 그냥 적당히 읽다가 덮을 텐데, 이거는 분량이 짧으니까 아니 그냥 읽자 하고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 읽고 나서 좀 아쉬웠어요. 아, 이렇게 이야기를 짧게 쓰다니 조금만 더 길게 써줘도 좋았을 텐데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사실 이게 내용이 보시면 뭔가 대단한 사건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요. 주인공이 뭐 엄청난 활약을 하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이 주인공의 처한 상황과 그 시대적인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그 사람이 소녀의 손을 끌고 나온 마지막 장면이 어쩌면 사실 엄청난 용기 또는 포기 또는 결단 이런 게 필요한 행동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어쩌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 그리고 자녀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그 수녀원이라고 하는 곳이 지역 내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에 막강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서는 무언가 대단한 운동이 벌어지는 장면은 보여주지 않고요. 그렇게 어쨌든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다가 이야기는 딱 끝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분량이 짧은데 그러다 보니까 읽는 동안 이제 그 나머지 여백들의 읽는 독자의 상상력으로 채워넣게끔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작가의 바램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몇몇 구절이 좀 눈에 띄었는데, 일단 41페이지에 그 부부간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점점 크고 있어, 아일린. 눈몇번 깜빡할 사이에 결혼하고 떠나버릴 걸. 그런 거겠지? 시간은 아무리 흘려도 느려지질 않으니. 전 여기서 시간은 아무리 흘러도 느려지질 않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시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104페이지. 피곤하겠네. 계산하러 온 폴롱에게 미시즈 케오가 말했다. 날마다 하루 종일 일하니 아주머니만큼 하겠어요. 왕관을 쓴 자는 머리가 무거운 법이지. 미시즈 케오가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왕관을 쓴 자는 머리가 무거운 법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아일랜드의 덕언 같은 걸것 같은데,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삶이 그만큼 무거워진다. 책임감을 많이 가져야 된다. 많이 지워진다. 책임, 살면서 뭐 가정을 이루든 사업을 하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만큼의 어떤 책임감의 무게가 점점점 내리두른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28페이지 옴기니의 글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헐벗다, 벗기다, 가라앉다, 북슬북슬하다, 끈, 흑맥주, 불다 등의 단어를 써서 임신하고 물에 뛰어들어 죽은 여자를 암시하고자 했고, 가능하다면 그런 뉘앙스가 번역문에서도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설가 존 맥가헌은 좋은 글은 전부 암시이고 나쁜 글은 전부 진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번 읽어서 결말 부분이 앞으로 밀려와 다시 서사가 한 바퀴 돌아가기 전에는 이야기를 다 읽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주문과 설명을 담은 저자의 긴 메일을 이책 번역을 시작할 때 출판사를 통해 전달받았다. 저자가 번역에 신경 쓰고 세심하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 무척 고마웠다. 앞서서 말했던 그 내용은 이제 저자가 메일로 이제 썼던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좀 눈길 끌었던 거는 좋은 글은 전부 암시이고 나쁜 글은 전부 진술이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사실 뭐책 자체가 워낙에 분량이 짧고 하다 보니까 책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많진 않은데, 아무래도 작가도 그렇고 아일랜드라고 하는 세상에 책을 별로 접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가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 제가 책을 구매했던 서점에 이책 소개 부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2023년 4월 국내에 처음 소개된 맡겨진 소녀로 국내 문민들과 문학 독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은 클레어 키건의 대표작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번역 출간되었다. 작가가 전작 맡겨진 소녀 이후 11년 만에 세상에 내놓은 소설로, 자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장의 반열에 오른 키건에게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준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2022년 북화상 최종 후보에 오르고
같은 해 오웰상, 캐리그룹 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휩쓸었으며 특히 북화상 심사위원회는 아름답고 명료하며 실리적인 소설이라는 평을 보내며 이 소설이 키건의 정수가 넘긴 작품임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클레어 키건이라고 하는 작가는 1968년도 아일랜드 위클로우에서 태어났고요. 17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로욜라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정치학을 공부했고 웨일스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석사학위를 받았고 학부생을 가르쳤고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철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가디건은 키건의 작품을 두고 단광 속의 다이아몬드처럼 희귀하고 진귀하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24년 동안 활동하면서 딱네 권밖에 책을 내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 모든 작품들을 다 얇고 예리하고 우수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얘기합니다. 99년도에 단편집 남극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루니 아일랜드 문학상과 윌리엄 트레버상을 수상하면서 데뷔를 했고 2007년도에 두 번째 작품 푸른 들판을 걷다 라고 하는 책을 출간해서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가장 뛰어난 단편집에 수여하는 예지 힐상을 수상했다고 하고요. 2009년에 쓰여진 맡겨진 소녀는 같은 해 데뷔 번스 문학상을 수상했고 타임스에서 뽑은 21세기 최고의 소설 50권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국에서는 이미 거장의 반열에 오른 키건에게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준 이책 역대 북화상에 오른 가장 짧은 소설로도 알려져 있다. 18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 아일랜드 정부에 협조하에 카톨릭 수녀원이 운영하며 불법적인 잔혹 행위를 저질렀던 막달레나 세탁소를 배경으로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선택 앞에서 고뇌하는 한 남자의 내면을 치밀하게 그려낸 소설이다. 현재 이 작품은 아일랜드 배우 킬리언 머피가 직접 주연과 제작을 맡아 영화로도 제작 중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이 책을 번역하신 번역가가 좀 궁금했어요. 근데 번역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해놨네요. 홍한별, 글을 읽고 쓰고 옮기면서 살려고 한다. 옮긴 책으로는 클라라와 태양, 호텔 바비진, 깨어있는 숲속의 공주, 신경 좀 꺼줄래? 이처럼 사소한 것들 등이 있다. 아무튼 사전, 우리는 아름답게 어긋나지. 공저, 돌봄과 작업, 공저 등을 썼다고 하고요. 밀크맨으로 제14회 유영번 역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짤막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